코트 형은 알파 뭔 내가 알파 메일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알파 메일이고 그랬으면은 지금 여자친구 있었겠지. 식사하실 거예요 형님? 밥을 좀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드실 거예요? 고기를 굽고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금상첨화겠는데? 고기를 라면이랑 비빔면이 아닌가요? 어? 비빔면 있어 집에? 비빔 사올게요. 아 해봐. 너무 사오는데 뭐 10분이 걸리는 건가요? 5분이면 가다 옵니다. 가다 올게요 지금. 아 진짜? 네. 배홍동 그게 존나 맛있다는데? 배홍동 비빔면? 배홍동 비빔면? 어 없으면 팔도 사올게요. 배홍동 사오고 없으면 배홍동 걸어 갔다 올 거라서. 배홍동 비빔면. 배홍동. 배홍동 다섯 개 끓이자. 네? 비빔라면은 원래 다섯 개 먹어도 돼 임마. 형 살 빠진 거 봤잖아 새끼야. 지금 거진 3kg 빠졌어 지금. 어. 물음표 한 새끼 강퇴할게. 꺼져. 배홍동 비빔면 사는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 새끼들 꺼져. 난 이렇게 시청자들의 버릇을 아주 그 고약한 버릇을 잡을 거야. 강퇴하면서 블랙하면서 방송 쳐보지 마. 무료로 보는 주제에 뭐 씨발 말이 많아. 내 기분이라도 맞춰주던가. 꺼져. 제가 오늘 존나 단호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8월이에요. 8월부터는 진짜 전투예요. 전투. 방송 이제 기존처럼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7월달은 마탱이 갔다고 치고 8월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존나 열심히 할 생각인데 이게 풍선이 안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쥐어짜야 돼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 3000개까지 빨리 채웁시다. 예. 자, 나다 싶으면 예.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충이 쇼충이는 감사합니다. 81개 평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호는 아래 논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개 남아 284개 남았어요. 네, 여러분들 3000개까지 빨리 채우길 바랄게요. 예, 네, 빨리 채워야 저도 먹방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즐겁게 컨텐츠로 방송 이어나가지 않을까요? 라오어 언차티드는 이제 볼 수 없는 건가요?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근데 그건 그냥 찍어 먹는 거지. 그거 어떻게 밑바닥까지 완뽕 때릴 수 있을까요? 게임을. 전 그거 완뽕 때릴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국물 몇 번 맛보고 맛있네 하고 그냥 게임을 치워야지. 그러지 않고 그거 완뽕 때리려면은 그거 방송 시간 개 길어지는데. 그만한 어떤 그 뭐랄까 시음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진짜 제품 자체를 맛보려면은 아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 방송 시청자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다 떠나갔고 일단은 너무 호흡이 길어. 그래서 아싸리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소통하면 소통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별다른 거 말고 그런 걸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입 터는 거 자체를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새 게임은 안 하십니까? 하늘로 간 강훈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 랩넌트2라는 게임이 약간 꼴리긴 하는데 그 게임이 약간 멀티로 3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총 쏘는 다크소울 총등링이라고 불리는 게임이거든요. 랩넌트2? 키워가는 RPG성 느낌도 좀 있고 템 맞추고 내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고 또 스토리를 미는데 분량도 꽤나 괜찮고 최적화도 요즘 게임답지 않게 잘 돼 있어가지고 프레임 레이트도 잘 나오고 그리고 플레이하는데 점점 재밌어진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공격하는 메커니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총을 쏘는 이제 그 숄더뷰 방식의 이제 TPS 장르의 소울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된다. 예, 근데 기존의 다크 소울이나 뭐 이런 그 엘든 링 같은 그런 느낌의 하드함은 조금 약간 희석돼 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좀 가긴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이게 7시간을 내가 입 털고 뭔가 컨텐츠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게임을 하는 모습을 7시간 중에서 채우게 되면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평가도 좋고 나쁘지 않긴 한데 글쎄요. 게임은 요즘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게 되네요.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낮에 예. 그 정규 방송 때가 아니라 낮이나 아침이나 그럴 때 해야죠. 아니 완전 서비스로 진짜 그날 풍선 야무지게 받았다. 그러면은 뭐 계속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막 3만 개? 4만 개? 이 정도 터졌다. 완전히 대박 났다. 예. 그러면 그런 날은 오래 가져가야죠. 게임까지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입 털고 그런 걸 좋아하세요. 예.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약간 그런 류의 그런 형식의 방송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지 제가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거 구라지.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존나 호들갑일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예? 64개국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발전 그 과학기술 이런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어떤 그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다고? 그럴 리가 있냐? 전 세계 패권 국가도 아니고 쥐통만한 우리나라에서? 그럴 리가 있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에너지 체계 뭐 이런 공식 같은 거를 그냥 아예 무식시키고 그냥 훨씬 더 나은 어떤 효율의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나올 리가 있겠냐고. 없지. 말도 안 되지.
DP2 다 봤어요. DP2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시즌1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줄기세포 근들갑이야. 우리나라는 황희석의 나라. 어? 그 뭐야, 조이팔의 나라. 그 나라기 때문에 호들갑을 들어선 안 되지. 2는 넷플에서 볼 수 있고요. 그 한 번에 전화가 다 이렇게 공개가 돼 갖고 나오던데요. 보시면 될 듯. 아, 저 머리요. 저 머리 그냥 저 머리 안 감았을 때 이런 약간 베토벤 머리 같이 되는 게 제가 스타일을 연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스프레이를 머리에다 확 뿌려요. 그러고 한번 싹 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예. 안 감아서 그런 거야, 안 감아서. 근데 이렇게 머리 했을 때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를 안 감아야 될지. 예. 샤워는 하죠. 아까 나갔다 와갖고 그냥 진짜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 수비도 돼가지고 찬물로 샤워 야무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존나 느끼해 보여요? 꺼져, 개새끼야. 외모 깔 자신 없으면 남의 외모도 까지 마, 개새끼들아. 마일이 어서 와. 배홍동 비빔면, 과연 팔도 비빔면에 비해서 어떤 맛이 날까? 드셔보신 분들 맛평가 좀요. 비빔면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비빔면에 중요한 거는 면을 잘 빨아야 돼. 면을 팍 익힌 다음에 확 찬물에다가 얼음 섞은 그런 얼음장 같은 물에다가 면 계속 휘저어가지고 면을 그 무슨 뭐 전분기 없이 그냥 제대로 확 빤 다음에 쫙 쥐어 짜갖고 냄비 위에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비빔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게 짱이지. 코트형 서식지가 청라임. 어떻게 사람한테 서식지라 그러지? 거주 지역이라고 하지 않나? 거주지가 청라라고 하지 않나? 서식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아마존이라든지 그런데 그런데 얘기할 때 서식지라고 얘기하지 않나? 포켓몬이냐? 어휘력 쳐들었네. 진 비빔면 미만잡이라고? 나 90kg다. 갑자기 90kg는 왜 꺼내는 거야? 돼지니까 뚱뚱하니까 그만큼 잘한다고 맛잘알이라고? 그건 아니지. 나 정도는 돼야 진짜 맛잘알이지. 내 몸땡아리 유지비가 람보르기니 급인데. 많이 먹었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비빔면에다가 삼겹살 먹으면 개꿀일 듯? 진짜?
진짜 맛잘알들은 멸치들은 입맛 따다로워서.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멸치들은 진짜 맛잘알이 아니야. 유튜브에 약간 여기 볼페인 그 아저씨 있잖아. 머리 살짝 벗겨져갖고 와인 이름 다 깨고 있는 그 아저씨. 아 이거는요 뭐 샤또블랑 뭐 몽벨 어쩌고저쩌고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80년대 이제 프랑스에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 딱 보면 돼지들이 맛을 잘 아는 건 팩트야. 뭔 뭐 멸치들이 맛을 잘 알아. 뭐 라따뚜이 음식 평가는 그 아저씨도 아니고. 일반인 모델 민경님이랑 한강방송 갈 거예요. 나중에 그냥 술 한잔 하자고 얘기했어. 그때 그냥 뭐 저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민경이요? 민경이 요즘 그냥 회사 생활하느라 바쁘다던데요. 예. 그냥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활동도 안 하고 회사 다니면서 집 회사 이렇게 있대요. 어. 나중에 보면 보는 거죠 뭐. 아 이 새끼는 비빔면을 뭐 만들러 갔어. 뭐하러 간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배홍동 사오려고 또 다른 데 갔나 보다 임마. 아 이 자식 정말. 왔네. 물을 올려놓고 갔다 오게 할 걸 그랬다, 맞지? 매물이 없어가지고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배홍동? 네. 줘봐봐. 배홍동 쫄쫄면에 있는데 이 비빔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배홍동이 어떻게 생겼을까? 배홍동 쫄쫄면도 따로 있습니다. 아. 어 유재석님이 광고하네. 요거 네 개지. 네 개 입이네. 네 개 다 끓여. 네 개 다 끓여. 네 개만 뭐해. 네 개만 끓여. 뭐 다섯 개. 네 개 끓여. 어차피 형 혼자 드실 거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예? 같이 먹자. 그러면 여덟 개 끓여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섯 개만 끓여. 아 네 개 끓여. 아니 둘이 같이 먹어야 된다니까. 네 개씩 먹자고. 그럼 다섯 개 끓여. 아, 네 개만 끓일게. 다섯 개 끓여. 다섯 개로 먹으면 돼. 남자 둘이서 다섯 개 진짜 딱이야 딱. 나중에 면 먹고 싶어갖고 우리 괜히 그냥 밑바닥 다 드러난 그 비빔면 소스 그냥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갖고 막 입맛 따지고 그 지랄할 걸? 다섯 개요? 그러니까 다섯 개 끓여. 남기더라도 그게 맞지. 2,700칼로리네. 오봉훈 그렇지. 남자 둘이서 다섯 개를 왜 못 먹어? 그것도 비빔면 종류를. 비빔면 진짜 순삭이야 순삭. 다섯 개는 먹어야지. 아 그럼. 내가 세 개 먹고 랄프가 두 개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딱 맞아. 다섯 개가.
혼자 다섯 개 어떻게 먹어? 혼자 다섯 개는 내가 아무리 돼지였을 때도 힘들었어. 내가 혼자서 라면 제일 많이 먹은 게 세 개? 나는 라면 두 개씩 안 끓여 먹어. 하나만 먹어, 하나만. 두 개를 국물라면을 끓이잖아. 그러면은 면을 빨 때 입술에 면이 닿잖아. 그러면은 그 입술에 그 약간 유분기가 되게 많이 느껴져. 한 개 때려서 끓였을 때랑 두 개 끓였을 때랑 완전 달라. 그래가지고 되게 느끼하게 느껴져. 두 개는 안 끓여 먹음. 한 개에다 이제 뭘 많이 넣지. 아 근데 몸무게가 107kg 찍은 건 좀 뭔가 의외긴 하다. 107kg밖에 안 나가요. 아까 몸무게 쟀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내 몸무게 지금 얘기하니까 깜짝깜짝 놀래네. 107.9kg? 108kg라고 생각하면 되죠. 많이 빠졌지. 그러니까 나도 이게 진짜 내가 말했지. 바이크 타는 게 그냥 앉아갖고 부르릉이 아니라 은근히 이게 전신운동이 된다니까. 이건 모토 스포츠야. 모토사이클, 모토스포츠. 아 이거 진짜라니까. 왜 안 믿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스쿠터 윙 땡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근육을 쓰는 거야. 클러치 잡고 기어 팍 올리고 놓으면서 스로틀 쫙 땡기고 앞에 노면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으면은 바짝 일어서가지고 확확 제껴갖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이 들어가는 건데. 자세 같은 경우에 이 양반들은 뭔 앉아갖고 그냥 땡기면 나가는 줄 알아. 저런 양반들이 이종 소형 따가지고 바로 미들급 바이크 사가지고 야 한번 가보자 하고 바로 사고 나는 새끼들이지. 진짜 여러분들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힘들어. 쉽지 않아. 고기는 안 드실 거죠? 고기 먹어야지. 불판도 해야 됩니까? 어려워? 아니요. 형 삼겹살만 구우면 되는 거 아님? 야 삼겹살 먹으려고 비빔면 사온 거지 비빔면 먹으려고 삼겹살 샀겠니? 얘는 아직도 방송 안 해도 되는 건가 싶네. 이 새끼는 아직도 숨쉬네. 사람 같지 않은 새끼가 왜 숨쉬지? 왜 삶을 영위하지? 인간 쓰레기 새끼가. 예. 털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병신 새끼가. 뭔 개버러지 새끼가 왜 살지? 가끔씩 막 이 새끼 아직도 방송하네. 이 지랄한 새끼들 있더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캡처보드요? 캡처보드는 저거 그냥 뭐였지? 에버미디어? 에버미디어 그거 써요. 네, 4K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알아. 딱 와가지고 그냥 괜히 긁으려고. 어울리지는 못하겠고 방송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관심 받고 싶으니까 뭐라도 대가리를 짜가지고 한마디 긁을 수 있는 한마디가 뭘까? 그래가지고 긁는 거지. 날파리 인생. 못 어울리니까 그러는 거야. 병신. 누가 받아주냐? 소비력도 없지. 성격도 병신이지. 다 싫어하지. 그 어떤 방송에서.
8kg만 빠지면 90kg대로 가네.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그만 빼고 싶은데, 살을. 나 이제 그만 빼야 될 듯, 진짜로. 예전에 안 맞던 바지들이 맞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약간 걱정이 돼. 예전에 뚱뚱했을 때 입었던 옷들을 다 처분해야 될까봐. 뚱뚱했을 때 입었던 옷들 처분하게 되면 또다시 옷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뚱뚱했어. 지금도 뚱뚱하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 지금은 안 뚱뚱한 줄. 거기 대신 다 토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코티야 이목구비가 나쁘지 않아. 너 정도면 이게 잘생긴 건 아닌데 이목구비가 나쁘지 않아. 쌍꺼풀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도 이제 몸뚱아리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렇게 못 봐줄 외모는 아닌 것 같아. 코티야 살 좀 빼라. 살 빼면 너 여자 생긴다. 이 지랄하는 새끼들 있어. 그게 존나 웃겨. 그러면서 정작 지들은 여자 없음. 아니 나는 절대 내 외모가 어디 가서 내밀 수 있는 외모가 아니라고 나도 생각해. 내가 뭐 그 남녀의 먹이 사슬에 대해서 통달한 자인데 여지껏 그런 얘기 많이 해놓고 나서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외모가 그래도 봐줄 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러나 너무 막 난 병신이야 나 외모 완전 말아 처먹었어 씨발 나 외모가 완전 짜장 그 잡채야 이 지랄하면서 약간 좀 그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리는 멘트를 내 자신을 깎아먹는 말은 굳이 하고 싶진 않아. 굳고 계십시오 형님. 뭔 말인지 알지? 어제 방송 안 본 사람들이 은근히 많나 보다. 어제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말도 안 되는 적인데 이게 가정용 그릴 전기 그릴. 가스 넣은 거지? 예. 크기만 돼요. 방지 좀 바꿔놓자. 방지에 지린다. 어제자 풀영상 방송 보시면 정보 다 나와 있으니까 입 아프게 질문 처하지 마세요. 어제 안 본 자들이 어제 자 방송이랑 관련 있는 정보를 물어본다. 오늘 자에 닥치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인정해야 되잖아. 이거는 어제 그렇게 설명 야무지게 해놨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코트님? 닥치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풀영상 채널 들어가서 어제 고기 꺼먹은 거 보세요. 삼겹살 끄트머리가 약간 짜투리 같다고. 고기 여기 너무 지금 지방기 많아갖고 괜찮아. 어제 이거 설거지하는데 그렇게 막 빡세진 않았지? 빡했어요. 거봐, 좋아 이거. 약간 기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좀 메이킹 소다를 좀 한 다음에 하면 아예 없앨 수 있어요. 담가 놓으면. 오케이. 이거요, 이거는 이제 익은 거를 갖다가 어제 풀 영상 보고 와.
내 입 아프게 하지 마. 시급 9860원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설명 안 마려워. 설명 절대 안 할 거야. 어제 진짜 나한테 광고하냐고 그럴 정도로 내가 이거 극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얘기 안 할 거임.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에 고마워요. 단거 싫어함님 통팬 감사합니다. 방송 저기 카페 올려줄게. 이게 지금 거기서는 절대 안 보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은 있어.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 엄지랑 검지로 화면을 이렇게 확대시켜봐.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비춰놓으면 얘 지금 지글지글하는 거 보일걸? 와 이게 금방 불이 진짜 금방 익는다. 숯불급까진 아니어도 넌 라면에 신경 써라, 랄프야. 예. 와, 돌긴 했다. 이거 내가 좀 보여줄게. 브라 팬이야, 브라 텐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와 이게 금방 불이 진짜 금방 익는다. 와 마이야르 돌았다. 이거 마이야르 쳐돌았다. 이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이야르 쳐돌았다. 홀리쉣. 와 미쳤는데? 열전도가 너무 괜찮아. 진짜 잘 산 것 같아. 기름 하나도 안 튀고 유증기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 지금. 맞지? 실내에서 먹으려고 이거 사왔다니까. 아니 근데 더 이상 설명 마렵게 하지마 여러분들. 어제자 풀 영상 보면은 모든 정보 다 나와있으니까 그게 맞고 지금 약간 이런 상태야. 고기 상태 봐봐. 이거 쉬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이야를 쳐들었다. 꼴 이게 와 미쳤는데? 열전도가 너무 홀리쉣. 이제 딱 뒤집으면 될 듯. 와 샤바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은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지글지글하는 게 보일 거야. 미쳤다, 미쳤어. 카페에다 누가 그거 정보 좀 올려주라. 그 젓가락 같은 집게인데 요즘 SNS에서 선전 많이 하던데. 여기다 올려놔도 집게가 집게 있는 게 저 식탁에 안 묻는 거. 선전. 광고 광고. 옛날 사람이라서 선전이라 그러네. TV 선전. 바닥에 안 닿는 거. 청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얘. 이 새끼 돌았다. 삼겹살 폼 미쳤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아 내가 또 광고하네. 아 광고 이거 돈 한 푼 안 받은 거라서. 근데 내 돈 내 산이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여기 엄청 가깝게 붙어있어. 지금 1m도 안 돼. 지금 존나 가깝게 붙어있어. 근데 여기 지금 기름 하나도 안 튀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브루스타 놓고 그 위에다 팬 놓고 주변에다가 신문지 깔고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기름 얼마나 튈까? 어? 유증기 얼마나 올라갈까? 맞지? 나는 BJ 아니었으면 쇼호스트 같은 거 했으면 진짜 잘 됐을 텐데. 내가 뭔가 하는 거 보면 해보고 싶고 내가 뭔가 먹는 거 먹어보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거 있으면 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 나한테. 에프야 가위 주라. 어? 거기 가위 좀 썼어? 여긴 와 미쳤다. 이 새끼 쳐들었다. 큼지막하게 썰어야지. 자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은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세요. 프라이팬 압승이라고? 무식한 새끼. 프라이팬에다 다 해서 처먹으라. 병신한 새끼야. 멍청한 새끼.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나 이거 26만원 주고 샀거든? 이게 번거롭다는 새끼들은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달라 그래. 그 야가리만 벌리고 있어. 집에서 이 정도면은 환상이지. 어? 야. 코스 F사이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찮으면은. 매니저 있어요? 찜닭들 좀 쳐내주세요. 또 부정 뿜어내기 시작했다 개병신들. 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 무조건 부정부터 하는 이 부정 호르몬 그 잡채 새끼들. 와, 이것이 바로 이봐 돌았다. 배홍동? 배홍동 비빔면. 비빔면 샤발 안전 졸라 시원해 지금. 우와 개맛있겠다. 자, 그럼 이제 너무 탈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싹 맛 사셨네 이거. 와, 면 잘 빨았네. 안에 고기 들어가 있어 지금. 맛있다 진짜로. 아, 삼겹살 쳐돌았네. 아니 아직도 마이알이 있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아직도 지글지글하는 거 봐봐. 이걸 참아? 와. 야. 와. 존나 맛있네. 기름 떨어졌다고요? 한 방 떨어졌어, 기름. 아, 저기 화면에 비추다가. 와. 아, 안 꺼져, 안 꺼졌어. 와, 이게 섹스지. 은빈 씨는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섹스예요. 와. 와가 좋다. 씨발 미쳤다 진짜. 간부 아닌데 이 정도라고? 배홍동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네.
아 고기 미쳤네 씨. 육즙이 팍 튀어나와요 그냥 먹으면은. 아 진짜 불 아니라 여러분들 그 숯불 직화구이 부럽지 않아 진짜로. 이게 후라이팬에 구우면 이 맛이 절대 안 나요. 그럼. 와. 아니 완전 겉바속촉 그 잡채라니까 봐봐.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싹 넣어가지고. 김치는 안 구우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여기 지금 삼겹살 두 마리 있잖아. 이거 싸가지 있어 없어? 싸가지 개같이 없잖아. 시발년들 바로 먹어줘야지. 와. 빈거죠. 근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비빔면에서 먹을 잘했네. 밥이나 먹으면 이런 느낌 안 나거든요. 미쳤다. 배영동 이 새끼 진짜 맛있네. 여름에 비빔면 생각나면 나 무조건 배영동 먹어야겠다. 나 콜라 줘. 나 개인적으로 팔도보다 더 맛있어. 싸가지가 싸가지가 개같이 없네. 아니 내가 지금 굶었다가 거의 지금 24시간 만에 먹는 거라서 더 맛있는 거 같아. 간헐적 단식했거든 지금. 전 방송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네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팔도건 배홍동이건 그 중요하지 않아. 이 새끼랑 먹으면 그 어떤 비빔면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메. 와. 이게 3개구요. 2개입니다. 아 근데 집에 쌈자 없는게 좀 킹받네. 맞지? 쌈장도 있으면 좀 고기라도 좀 이렇게 먹을 텐데. 이제 쌈장을 찍어 먹었으면 좀 스모치 할 것 같긴 해. 김치 어디 있어? 시즈닝이 돼 있으니까. 집에 고기 쌈장 많았는데 냉장고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허브솔도 좀 여기다 뿌려갖고 와라. 삼겹살에 아무런 간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
뭐 뿌려서 뽑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도 안 뿌려져 있던데? 제가 뿌려가지고 버무렸어요. 아, 그 정도 양으로는 택도 없어. 자 줘봐봐. 이거 싹 이제 올려드릴게요. 와. 와. 아, 여러분 두 줄이면 충분해. 그 한 줄도 꽤나 그람수 많이 나가는 거다 아니냐? 한 줄에 250g인 거야. 1인분일 거예요. 지금 500g 구운 거임. 3개 드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넘어가. 와, 존나 배부르다. 뭘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예? 어, 배불러.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 이건 거짓 배부릅니다. 내 지금 위장이 나한테 거짓말 치고 있는 거다. 지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거짓 배부릅니다. 아, 삼겹살 맛있네. 이거 적당하네. 아, 나 그만 먹을래. 못 먹겠다. 아, 양이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녹이면 끝난다니까요. 다 먹으세요. 배불러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내가 살이 빠진 이유가 있어. 이제 어느 정도 딱 1인분 남겼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부르면 그만 먹게 돼.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뭐야, 이게 다 그냥 처먹고 여기까지 또 구웠지. 예전 같으면 어, 나 위가 좀 작아졌나 봐. 많이 처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옮겨줄게. 가스를 빼놓자. 이거 어제 쓴 가스 그대로임? 네. 어떻게 빼? 그렇죠. 그쪽 빼고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띄울 땐 반대로 올린 다음에 돌린다. 와, 근데 가스 빨리 달긴 한다. 화력이 좋으니까. 좀 식힌 다음에 씻어야 돼. 나. 여기까지. 됐구만. 여기. 기름 반 보여줘. 기름 반. 자, 과연 삼겹살에서 기름 얼마나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미쳤지? 뜨거운데요? 자, 천연 라드. 자, 천연 라드 한번 보자. 보여줘봐. 삼겹살 하나에서 지금 나온 기름, 이 기름, 이 라드 봐, 라드. 아, 이쪽을 세로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기름 어마어마해 여기. 라드 폼 미쳤다. 어, 됐어 됐어. 아, 잘 먹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삼겹살에다가 배홍동 빈면에다가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맞지? 어. 그렇죠. 좀 배운 봉 4개에
3,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저거 고기가 1kg에 2만원이었죠? 밖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해봐. 두 줄 먹었으니까 만원. 13,000원에 한 끼였어요 방금. 그러니까 13,000원에 한 끼? 이거 못 참지. 아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우리 앞으로 삼겹살 구울 때 제발 시즈닝 좀 하자. 너무 생삼겹이라서 좀 그게 아쉬워. 조금 한 거라니까요 시즈닝은. 아까 그걸로는 기별도 안 가. 소금 그냥 쳐 넣어갖고 완전 그냥 소금에 절여야 될 정도야. 아예 나트륨이 느껴지지 않았어 고기에서. 아 그럼 싼 배한테 빨아야지. 부럽니? 누가 불안함한 줄 알아? 형이 말이야 빨리 담배를 피고 싶거든. 누가 있으면 불안함한 줄 알아. 부럽니? 너 부럽니? 불 좀 줘라. 형 담배 좀 피자. 그만해라. 불 좀 줘라. 아이 뭐야 어제 만개 터지고 나서 다들 쪼그라들어갖고 이게 뭐야 이러면 방송 먹방에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있잖아요 풍선 가지고 인질극 버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들 내놓으세요들. 119개밖에 없어요? 119개도 없어요? 아이고 재훈이 고맙다. 재훈아 19개만 더 쏴라. 119개라고 치고 빨리 피게. 씹걸레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불을 안 붙여준다. 이게 맞니? 고맙습니다. 쌈에서 피고 여러분들 이제 컨텐츠 갈게요.
아이고 우리 재윤이가 119개 고맙대. 재윤이 고맙대. 상대한대 피자고. 오늘은 오슈부터 한번 쓱 훑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추위를 지켜봅시다. 오늘 풍선이 너무 안 터져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약간 강가에서 낚시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겠구만. 어이어이 소비력 없으면서 대안 제시하지 마. 건빵은 이럴 때 다물어. 그게 맞아. 뭐라고? 언제 망할까? 말 싸가지없게 하는 거 봐라. 아휴 비영신 새끼 저거. 한심한 새끼. 아, 잘 먹었다 근데 진짜로. 커피 한 잔 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커피 한 잔 말아줄게. 자,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전기 채우고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오슈를 갑시다, 여러분들. 네. 아, 뭔 코웃이야, 코웃이. 아무도 없니? 트렁이 없니? 사이다 없니? 딸기 없니? 아무도 없니? 사전기 갑시다. 사전기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컨텐츠 갑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사이다 100개. 사이다 고마워. 어, 오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별풍선 추위를 봐서 분위기 좋으면은 오늘 6시까지 계속 가야죠. 더 없니? 아무도 없니? 아, 우리 사이다가 또 300개를. 아이고 사이다 고맙다. 아이고 우리 맹금류가 또 100개를. 고맙다 우리 코사단들. 팬닉단 우리 코사단들 너무 고마워요.
자 이제 커피 좀 마시고 그러고 또 컨텐츠 갑시다. 예. 저 내일은 휴방이에요. 아시죠? 다시 예전 체제로 간다는 거. 쉬다 오세요. 왜 다시 예전 체제로 가요? 나가 이 병신 새끼야. 뭐라는 거야 씨발. 네네네. 월화 이제 쉬고 다시 예전 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7월 달은 그냥 예 뭐 가슴 아픈 달이죠. 정말 2, 3, 4, 5, 6 좋았는데 맞죠? 아, 우리 딸기님이 21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북한 식당 유튜브 언제 올라오냐 언제 올라오나요? 내일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시기상 내일 될 것 같아요. 내일쯤. 저거 그냥 내일 푹시라는 것 같은데 진짜 왜 예전 체제로 바꾸나요? 물어본 것 같은데 왜 강퇴하셨어요? 아니 이 타심이 튀어나올 때 튀어나와야지 강퇴당한 사람의 그 심정을 왜 대변하세요? RPG님 대변이나 쳐드세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은 예 다 이유가 있어서 강퇴를 하고 그러는 건데 왜 저 사람한테 감정입해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변호사야 뭐야 예